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에서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젯밤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같은 변명에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. 그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 남성이 경찰차 안에서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댑니다. 수치 보세요. 많이 나오셨네. 0.181. 요거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, 선생님. 맥주 몇 병이나 드셨어요? 세 병. 한 운전자는 물로 입까지 헹구고 음주 측정에 나섭니다. 숨을 세게 불어달라고 하자 감기에 걸렸다며 기침을 합니다. 더 세게.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69%, 면허 정지 수준. 약을 먹었다고 말하더니 피를 뽑아야 한다는 말에 그제야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합니다. 측정 거부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. 단속에 걸린 한 여성 운전자. 감지되실까? 측정할게요.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않습니다. 결국 경찰이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. 선생님 체열하시면 돼요. 네, 이거. 그러시면 이거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측정 안 하면 측정 거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엔 측정기를 문제 삼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보내달라 요구합니다. 이렇게 보낸 시간만 1시간. 결국 세 차례 모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. 경찰이 어젯밤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51건을 적발했습니다. 10분당 4명 꼴입니다. 눈길에 또 술까지 드시고 운전하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술을 드시면 운전하시면 안 된다.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